월별로 제품명에 따라서 배송지에 따라 특이사항을 이렇게 텍스트로 가져와서 확인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부분합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텍스트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선택된 데이터를 요약해서 출력해주는 굉장히 유용한 툴인데요, 사용자가 종종 겪는 문제점으로 숫자의 값, 즉 합계나 평균과 같은 숫자만 출력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기에 다소 제약이 있었는데요. 화면을 같이 볼게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두 가지 예제를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오빠도 식당의 고객 평가를 볼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 따라 점수를 매길 거예요. 보통, 좋음, 아주 좋음, 나쁨 등등으로 점수를 매기고요. 특이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비굴 안에다가 고객들이 직접 이렇게 특이사항을 적어준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평가의 피벗 테이블을 알아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별에 따라서 항목을 나눈 다음에 각각의 항목의 점수를 이런 식으로 비굴 하나로 가져와가지고 각각의 항목별로 고객들이 어떻게 점수를 줬는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피벗 테이블이 되겠죠.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고객 평가를 피벗 테이블로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별별로 텍스트를 볼 수 있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음료 배송 경우에도 이렇게 입고일과 제품명에 따라서 입고일을 월을 가져와 볼까요? 자, 이렇게 월별로 제품명에 따라서 배송지에 따라 특이사항을 이렇게 텍스트로 가져와서 확인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부분합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예제 파일은 졸업버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예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엑셀의 데이터 모델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엑셀 2013 이후의 정품 버전 또는 오피스 365 사용자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 평가 시트 그리고 음료 배송 시트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고객평가 시트로 오신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건데요. 엑셀의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벗 테이블에 입력되는 데이터 범위는 반드시 표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도 표로 만들어 줄 건데요. 표를 아무 곳이나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A키 눌러서 전체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에서 이 머리끝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글 포함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디자인 탭에 오시면은 이렇게 좌측 상단에 표 이름이 있는데요, 이 표 이름은 테이블 고객 평가로 바꿔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표를 선택한 채로 키보드 Alt+N+V 눌러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여기 밑에 반드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채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반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과 거의 동일하게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은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오타가 났네요. 자, 피벗 테이블을 지우고 다시 만들어 줄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테이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에 우측 상단에 표 이름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표를 병합해서 하나의 피벗 테이블에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일반 범위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데이터 모델에 추가하지 않고 그냥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 범위가 나오지 않는 반면에 데이터 모델로 만드시면은 이렇게 표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피벗 테이블로 병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에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서 각각의 표를 대표할 수 있는 ID, 즉 두 데이터를 병합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있을 때 그 두 표를 병합해서 하나의 피벗 테이블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기회가 되면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벗 테이블에서
항목과 이 점수를 행과 열로 각각 끌어오고요. 이렇게 비고를 값으로 끌어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이 점수를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아주 좋음을 가장 왼쪽으로, 그리고 좋음을 그 다음으로, 그리고 보통을 이렇게 중간으로 끌어와 줄게요. 그럼 피벗 테이블이 좀 깔끔하게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피벗 차트를 만들어 볼까요?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 Alt N R키를 눌러서 차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인 눌러서 이렇게 서론막대형 차트를 만들어 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서비스 항목에 따라서 고객들의 평가가 어떤지 굉장히 보기 쉽게 한눈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피벗 테이블만 잘 사용을 해도 어떤 데이터를 취합해서 차트와 또는 시각화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러한 숫자가 아니라 이전에 보신 것처럼 텍스트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일반 피벗 테이블로도 부분적으로 구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값이 0과 1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1키로 사용자 지정 서식에 오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0일 때에는 아니오를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값이 1일 때에는 예를 출력하는 지정 서식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에 숫자가 입력이 되더라도 이렇게 텍스트로 출력하도록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 피벗 테이블이 아니라 이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서 DAX 함수, 영어로는 Data Analysis Expressions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자료 분석 함수를 응용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측정값 추가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측정값이라는 팝업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저희가 방금 입력한 테이블 고객 평가라는 표에서 측정값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측정값 이름을 이렇게 고객 평가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DAX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concatenate x 함수를 이용할 건데요. 이 concatenate x 함수는 일반 함수인 concatenate 함수와 동일하게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이 함수는 일반 함수가 아니라 DAX 함수이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 또는 파워쿼리 같이 데이터 쿼리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인수로는 테이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테이블 고객 평가를 넣어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값들을 취합할지를 넣어줄 건데요. 이번에는 테이블 고객 평가에서 이 비고란들을 합해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분 기호를 넣어줄 건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콤마로 각각의 비고 값들을 취합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입력하셨으면은 이 위에 DAX 수식 확인 버튼을 눌러서 수식이 올바른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오류가 없다고 나온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객 평가라는 측정 값이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비고를 빼준 다음에 고객 평가를 이렇게 값에 끌어와 볼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들어온 거를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점은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 텍스트가 많이 길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측정값을 변경해 줄 거예요. 고객평가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측정값 편집에 오셔가지고요. 이 수식에서 이 구분 기호를 콤마를 지워주시고요. 여기에서 엔터를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시트를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 하시고요. 셀 서식에 오시면은요, 여기에 맞춤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 줄바꿈에 체크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정렬을요, 위쪽 그리고 왼쪽으로 맞춤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입력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100% 깔끔하지 않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중간중간에 빈칸이 있는 거를 볼 수 있네요. 왜 그런지 보니까 이 원본 데이터에서 이 비고란에 모든 데이터가 입력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 빈칸이 있다 보니 이렇게 비고란을 병합을 할 때 빈칸까지 병합이 돼서 좀 공백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필드 목록에서 측정값 편집을 해볼게요.
그리고 보니까 이 원본 데이터를 테이블 고객 평가라는 표 전체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이 공백까지 끌어와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비고란에서 이 공백을 제외한 채로 만들어진 이 표에서 비고값만 끌어올 수 있도록 필드 함수를 중간에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고객 평가를 우클릭하시고요. 측정값 편집에 오신 다음에 이 원본 데이터를 테이블 고객 평가의 전체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이 비고란에서 공백이 제외된 채 필터링된 표에서 자료를 끌어올 거예요. 그래서 필터 함수를 사용해 줄 건데요. 필터를 입력하신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테이블은 테이블 고객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조건은요. 조건으로는 테이블 고객 평가의 비고가 이 비고 값이 공백이 아닐 때의 값을 이렇게 끌어와 줄 겁니다. 그쵸?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고객 평가 테이블에서 비고 값이 공백이 아닌 값들만 필터링된 데이터에서 테이블 고객 평가의 비고 값을 이렇게 줄바꿈으로 구분교가 입력된 텍스트로 반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DAX 수식 확인을 다시 입력하시게 되면은 수식에 오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확인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에 오신 다음에 총 합계에서 10만 보이도록 해볼까요? 자, 그리고 이 성별을 행의 앞으로 끌어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성별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부분합을 넣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깔끔하게 테이블이 정리가 된 거를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같은 원리로 이 음료 배송에 대한 테이블을 피벗 테이블로 바꾼 다음에 이 제품명과 배송지에 따른 비고 텍스트를 피벗 테이블로 출력하는 방법을 아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표를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T로 테이블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 이름은 테이블 음료 배송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Alt-MV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주는데 데이터 모델에 추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테이블 음료 배송 우클릭하신 다음에 측정값을 추가해주는데 이번에는 음료 배송 비고로 측정값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콘카트네이트 X 함수를 만들어주는데 첫 번째 인수로는 마찬가지로 필터 함수를 통해서 테이블 음료 배송에서 이 음료 배송 중 이 비고 값이 빈칸이 아닌 경우로 필터링이 된 테이블에서 테이블 음료 배송의 비고 값을 불러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분 값은 이렇게 줄바꿈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에서 엔터키로 바로 안 넘어가지시는 분들은요 쉬프트 엔터키로 입력하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수식 확인을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오류가 없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을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입고일을 행으로 끌어오신 다음에 입고일을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그룹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월별로 그룹핑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입고일 월이라고 따로 생성이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입고일을 빼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월별로 그룹핑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명을 행으로 끌어와 주고요. 이렇게 표현된 거를 볼 수 있죠. 이렇게 확장을 전체 필드 확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배송지를 열로 끌어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료 배송 비고를 값으로 끌어와 주시면은 이렇게 값이 추가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셀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1키로 맞춤에 오셔가지고요. 이 자동 줄바꿈에 체크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표시가 됐고요. 이렇게 열을 좀 맞춰주시고요. 디자인에 오신 다음에 총 합계에서 열만 보이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각각의 제품과 배송지에 따라서 비고가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엑셀의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 안에 텍스트를 값으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전에 엑셀 2019 소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은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워 BI, 파워 쿼리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르 데이터베이스와 접목해서 엑셀도 데이터베이스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다룬 DAX 함수의 중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후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식의 고급 강의도 하나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